연중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교회는 출산 장려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개신교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출산을 축복하고 장려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잘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곧 생명 존중이라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과 캠페인도 교회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인천 순복음교회, 신촌 성결교회, 광양 대광교회, 광성교회, 영안교회, 기흥중앙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비롯해 결혼예비학교, 아기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조 정도는 개신교가 65%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출산에 대한 가르침도 개신교가 가장 높았으며 불교는 절반의 응답자가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기혼자의 총 자녀 수 역시 개신교인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불교, 가톨릭, 무교 순이었습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관련 활동으로는 출산의 중요성 강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은 가톨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신교에서는 출산의 중요성 강조와 출산 시 재정, 기타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없이 부부가 즐기는 삶을 더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관 흐름이라면 이런 흐름에 맞서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 그런 필요성이 일단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더 많이 확산돼서 온 사회가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앞장서 출산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